우리는 세계복음의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환경들을 움직여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런 정말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면에서 동기들,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축복과 응답이 우리 걸음걸음 속에 누려지면서 완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언약 잡은 제자의 삶이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9일 토요일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7월 둘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전도학교는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 알류TC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찰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종강합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8강 전도학 종강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및 정기총회가 7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진행되며 본교회 장로들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19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7월 13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전 랩런트 인턴십이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세계 군선교연합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8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각 타운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성서구역 송태자 권사 아들 방기수 성도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퀴라소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아메리카 카리브해 일대에 위치한 퀴라소입니다. 1499년 스페인에 의해 발견되어 식민지배를 받았던 이곳은 1634년 네덜란드의 침공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옥수수, 땅콩, 소금 생산 산업의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이후 1854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영향으로 카톨릭교가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전체 인구 약 16만 명 중 72%가 카톨릭 신자이며 16%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한편 퀴라소는 석유 정제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인 이곳은 매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치안이 불안한 아이티, 베네수엘라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현장의 재앙시대의 답이 오직 복음임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이번 주는 퀴라소를 위해 기도합시다.